태국은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사고 피해자의 시신이 안치된 영안시 봉사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. 영안시 청소는 물론 시신을 닦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죄책감을 느끼게 해주는 처벌이 있다고 합니다. 말레이시아에서는 음주운전 적발 즉시 감옥에 수감됩니다. 또한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도 함께 수감되는 특이한 처벌법이 있다고 합니다. 뉴질랜드에서는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자의 차를 매각하고 벌금을 제외한 금액을 다시 돌려준다고 합니다. 이는 차가 없으면 음주운전도 없다는 뉴질랜드식 처벌법이라고 합니다. 터키는 다소 처벌법이 약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. 음주운전자는 적발 시 자택에서 30km 정도 떨어진 곳에 내팽겨치며 경찰 감독하에 술이 깰 때까지 자택으로 걸어서 복귀하는 처벌법이 있다고 합니다.